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시안컵 16강전에서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정말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으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고, 반대로 사우디 대표팀 입장에서는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는 정말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감독인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실력을 지켜 세우면서 극찬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쳤고, 심지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뺏기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조규성 선수가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극적인 극장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연장전과 승부차기에 돌입. 승부차기에서는 조현우 선수가 PK 2개를 세이브하는 정말 미친 선방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야말로 극적인 승부를 펼친 끝에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99분 시점까지는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야 정말 극적인 승리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패배한 정말 악몽 같은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감독인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실력을 지켜 세우면서 극찬을 보냈습니다. 로베르토 만치니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이 화요일 아시안컵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다. 그 이탈리아인은 그의 팀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99분에 극적으로 1대0 리드를 포기하고 추가 시간이 강요된 다음 승부차기에서 두 번의 킥을 놓치는 것을 보았다. 만치니 감독은 승부차기에서 지면 힘들어서 슬프지만 이것이 축구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매우 기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압둘라 라디프의 골로 16강전에서 리드를 이끌었지만 조규성이 헤딩골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승부차기에서 한국의 골키퍼 조현우는 사미 알 라지와 압둘라우만 가레브의 페널티킥을 막아냈다. 만치니 감독은 2021년 이탈리아를 유럽 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이끈 데 이어 감독으로서 두 번째 메이저 대회 국제 우승을 노렸다. 유럽의 위대한 축구선수 유르겐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며 2013년 미국과 함께한 북중미 골드컵 우승에 아시안컵 우승을 추가할 수 있다 라면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번 경기 패배한 사우디 대표팀에 대해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한국을 상대로 선전했다면서 한국 대표팀이 세계적인 강팀이라는 간접적인 칭찬의 메시지를 남겼고, 패배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만치니 감독은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실제 경기장에서 보여준 행동이 분노를 참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게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는 동안 보여준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의 팀은 화요일 아시안컵에서 승부차기에서 4대2로 패배에 탈락했다. 승부차기가 진행되는 동안 만치니는 마지막 킥이 있기 전 터널을 내려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전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인 로베르토 만치니는 압둘라우만 가리브의 실수로 한국이 승리할 기회를 얻은 이후 더 이상 경기를 보지 않았다. 울브즈의 포워드 황희찬은 득점을 올리며 금요일 호주와의 8강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반전 내내 리드를 잡았지만 99분에 동점골을 내주었다. 그러나 만치니 감독은 소셜 미디어에서 그의 행동으로 인해 팬들로부터 빠르게 비난을 받았다. 한 팬은 트위터에 이것은 충격적일 정도로 무례하다고 썼다. 또 다른 분노한 팬은 너무 저급하고 무례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다른 사람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낮은 수준이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팀에게도 무례한 행동이다. 한편 또 다른 한 명은 참 나쁜 패배자다 라고 간단히 말했다. 만치니는 지난 여름부터 사우디 대표팀을 맡아왔다. 그는 이탈리아 감독직에서 물러난 후 4년 계약으로 사우디 대표팀에 임명되었다 라면서 사우디 대표팀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두 번째 키커가 실축한 후 경기를 보지도 않고 경기장을 떠났고, 이에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황희찬 선수가 PK를 차기 전 사우디 대표팀은 두 번의 실책으로 이미 패배가 확실해진 상황이었고, 반전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자신의 선수들이 아직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기장을 떠났다는 것은 선수들에 대한 존중은 물론 팬들에 대한 존중도 없는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경기 우리 대표팀의 승리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반대로 경기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만치니 감독의 모습은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집념과는 분명 대비되는 연봉 430억 원을 받는 감독이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